53페이지, 54페이지. 자, 보일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앞전에 그 5번의 상용 출력과 전격 출력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보일러 마력이 먼저 나오죠.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전반 시킬 수 있는 능력을마다 1 보일러 마력이라 합니다. 이것을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15.65kg per hour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 보일러 마력을 kW로 나타내면 9.8kW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3번 봐두시고 아직 2번까지 가기 멀은 것 같고. 상당 방열 면적은, 자, 그총 손실 열량이 분자가 뭐다? 난방부하죠? 난방부와 총 손실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것이 뭐다? 상당 방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난방부하를 구할 수도 있다. 총 손실 열량. 그럼 난방부하는 EDR 방열 면적에다가,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보일러 부하에는, 자, 이거는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은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가 있고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가 있습니다. 이때 보일러 용량에는 먼저 정미출력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정미출력은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것이죠. 자, 난방부하하고 무선부하, 급탕부하. 두 가지만 플러스하면 정미 출력이고, 자, 상용 출력. 상용 출력은 세 가지입니다.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에다가 배관에서 열 손실되는 배관부하, 배관의 열 손실부하까지 플러스하면 이것이 상용 출력이다. 그리고 전격 출력 개념은, 전격 출력은 네 가지죠. 난방부하 플러스, 자, 급탕부하, 그리고 배관부하에다가, 그러면 이까지가 사실 상용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예열부하까지 플러스하면 전격 출력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를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표준 방열량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표준 방열량.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을 방출하느냐. 그럼 전기는 열매 온도가 102도씨고, 자, 실온이 18.5도일 때약 얼마만큼? 0.756kW만큼 열량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수는 0.523, 80도씨 온수고, 실온은 18.5도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저거죠? 주변 온도에 따라 여러분들 열량 방출한 것도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다르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41번에서는 올해는 공용 부분 설치 기준 가지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먼저 1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단지 네트워크가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실에 설치한다? 통신 관련 실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구에 통 MDF실하고 TPA 시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단지 서버를 둘수 있는 공간이 세 개라겠죠? 단지 서버실에 설치는 권장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 방제실에 재량으로 둘 수 있다.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주동추위 시스템은 하재 발생시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주동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서 들어온 자동문의 잠긴 상태가 어떻게 자동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6번에 주동추위 시스템 매립형이 원칙이죠. 매립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의 접지단자를 내부 체감대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일 때는 10에서 15%고요. 그리고 중형주택 이상은 뭐다? 15에서 20% 설치 권장입니다. 권장. 자, 그리고 9번에 통신배관실은 문 크기가 땡칠이 18이라 외우라겠죠? 문틀의 무슨 치수? 외측 치수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에 자 통신배관시 유일하게 뭐다? 문턱을 둬야 된대. 문턱 기준은 얼마 이상? 50mm 이상의 문턱을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1번 집중군의 통신실 12번 나오죠? 집중군의 통신실은 독립지진출 입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각종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하고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냉방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죠. 그런데 냉방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유일하게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게 뭐다? 단지 서버실이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했습니다.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얼마다? 3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 서버실은 이중바닥 방식으로 하겠죠? 이중바닥 방식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 문 크기는 통신 배관실 문 크기보다 얼마? 20cm 크면 된다. 그래서 폭이 0구 0.9m 이상 높이가 2m 이상 되면 된다. 이때도 문틀의 무슨 치수? 외측 치수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15번 방제실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라겠죠? 그러면 이중 바닥 방식 하면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같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이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는 실을 모두 고르세요. 옳게 엮인 것은 이렇게 내도 되고요. 뭐, 낼 거는 천지예요, 시험은. 천지야지. 그래서 올해는 공용 부분 가지고 낼 것 같다. 그리고 용어는 그걸 보시면 돼. 홈 네트워크 망에는 단지망, 단지망은 어디서 출발한다?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홈 게이트웨이고 전유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4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 나오죠. 세대 내 홈 게이트웨이가 단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고 그리고 통신 배관실 TPS 집중군의 통신이죠. 이건 2차를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낸다 했잖아요. 올해 얘는 2차를 위해서 보십시오. 잘 써놓으세요. 통신배관실 아니면 TPS실 집중군 MDF실
MDF 잘 써야 돼. 또 MDF 하다가 또 하나 들썩거리지 말고, 영어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집중군의 통신실, 집중실 이렇게 쓰면 안 돼. 정확히 써야 돼. 집중군의 통신실. 뭐, 어디하고 짬뽕 이래 쓰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 방법이나 방제는 방제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단지 내또 센트 알아두세요. 그래서 집중문의 통신실과 방제실, 단지실 통일금 통합 설치한 공간이 뭐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인데. 그럼 이세 개의 실들은 인접시켜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인접시켜야 돼, 인접. 그리고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자, 조명 설비에서 먼저 간접 조명이 나옵니다. 간접 조명. 직접 조명은 하향 비율이 많은 것이 뭐다? 직접 조명이고, 상향 비율이, 그러면 보통 직접 조명은 하향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90에서 100% 되는 거야. 직접 조명은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 상향이 0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간접 조명은 무슨 비율이? 상향 비율. 강의 비율이 상향으로 가는 비율이 90에서 100% 되는 게 무슨 조명? 간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간접 조명의 대표적으로 코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코보 조명. 기억나시죠? 기억하시고. 그러면 강한 음영이 없다. 그럼 그림자가, 강한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조도 분포는 균일하지만, 자, 알아두세요. 고 조도를 얻을 순 없어요. 간접은. 저조도예요, 조도는. 조도 분포는 균일하지만 고조도를 얻을 수는 없어요. 간접 조명 가지고 저조도고, 그다음에 빛의 이용률이 적다. 결과적으로 뭐다? 조명률이 떨어진다. 이게 간접 조명은 조명률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조명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효율이 나쁘다. 효율이 나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비싸고 눈부심은 현인은 적죠. 글레어는 적고, 그다음에 분위기 조명에 사용. 자, 간접 조명을 명시 조명에 사용하면 안 돼요. 직접 조명이 명시 조명에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 조명은 그래서 알아둘 것. 그러면 천장은 천장면은 밝은 색으로 해야 돼요, 어두운 색으로 해야 된다? 밝은 색으로 해야 돼.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을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반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거, 거기, 자, 건축화 조명 중에 뭐가 있다? 4번에 코보라이트를 잘 봐두시고, 코보라이트가 뭐라 했어요? 코보 조명. 라이트는 봤는데 조명은 못 봐대려면 안 돼. 코보라이트가. 그럼 이거는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조명하는 거라 했겠죠? 그래서 자, 이 방식이었어. 구성 반자. 자, 반자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야. 반자가 층을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반자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명을 어디에 설치한다? 여기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천장 면에다 반사시켜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조명? 코보 라이트, 간접 조명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5번에 코니스나 밸런스는 눈 가림판을 활용하는 거다. 자, 이렇게 가림판 활용해서 위에서 아래로만 비추면 코니스. 그리고 밸런스는 중앙에 설치해 상하로 조절해 주면 뭐다? 밸런스. 그러면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 코니스 라이트하고 뭐다? 밸런스 라이트가 벽면을 비추는 조명인데, 눈 가림판을 활용하는 게안 보이게 해서. 이게 코니스하고 밸런스가 됩니다. 우리 시험 조명에 유일하게 이긴 거야. 코보라이트. 코보라이트는 간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제발
효율이 좋다, 나쁘다, 이용률이? 나쁘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조명의 조건에는 조도가 적당해야 되겠죠? 알만조 되고, 강속 발산 분포도가 적당해야 되고, 눈부심이 없어야 되겠죠? 연색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연색성은 쉽게 이겁니다. 자, 인공조명 아래에서 색의 연출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자연광에서 봤을 때 색을 인공조명 아래에서 얼마나 연출할 수 있느냐? 이게 연색성이에요. 그러면 연색성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달리 보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백화점에서 사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집에 들고 오면 이상해져. 그 이유가 조명이 틀려요. 맞죠? 조명빨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효과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속계에서는 그 밑에서 감각보상률 용어 한번 알아두시고, 감각보상률. 그래서 아까 저 식은 앞에서 했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57페이지 전기설비의 개요적인 측면에서 자 전압은 저압 기준이 교류가 600볼트 지금 한번 냈었죠.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가 틀려요. 직류는 750볼트 이하가 되고 교류는 얼마다? 600볼트 이하가 저압이고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쓸 겁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낼 수도 있고, 저압으로 낼 수도 있고, 특별고압으로 낼 수도 있다. 특별고압은 직류, 교류 똑같아요. 7000볼트지 뭐다? 초과가 특별고압이 됩니다. 그리고 고압은 750볼트지, 자, 초과해서, 750 초과해서 직류는 7000볼트지, 보통 이하를 고압이라고 하죠. 교류는 600볼트 초과해서 7000볼트 이하를 고압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류와 교류 전류는 다르죠. 직류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지만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를 가지는 겁니다. 위상을 가지는 게 교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전하나 전기시계나 뭐 통신설비나 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KTX도 이겁니다. 직류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철 있죠? 지하철도 뭘 쓴다? 직류를 씁니다. 직류. 그 변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고 교류는 전등이나 동력 전열 설비다. 그럼 이거죠. 조명 이런 거다 무엇이다? 교류 씁니다. 교류. 교류 쓰고 그리고 저속 엘리베이터도 교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은 길이를 자 길이하고는 비례 관계죠. 도선의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자, 비저항이랑 도선의 고유 저항을 뭐다?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도선은 비저항이 적은 걸 써야 돼요? 큰걸 써야 돼요? 적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뭐 구리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해놨죠? 도체 내의 두정간 흐르는 전류는 두정간에 자, 전압의 비례하고 그 사이 전기 저항의 반비례하는 것이 오메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 주파수 알아두시고 1초간의 전류의 같은 위상차가 반복을 몇번 하느냐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Hz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를 해놨죠? 50Hz 지역의 기기를 60Hz 지역에 사용했을 때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된 거죠? 50인데 60Hz로 증가되죠. 이때 그거 해놨어요. 전동기에, 전동기가 뭡니까? 모터잖아. 전동기 일어나는 현상은 회전수가 증가된다. 전동기 모터가. 그리고 무부하 전류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역률이 양호해지고 효율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력은, 자, 보통, 유상 전력, 거기 보시면 먼저 직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단상 교류 전류하고 뭐다? 삼상 교류 전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단상교류의 전류는 위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뭐다? 역류를 해주시면 단상교류의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상교류 전류는 뭐만 더 가면 된다? 삼상이니까 루트 3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된다. 그럼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류에다가 루트 3을 더 곱해주시면 뭐다? 삼상교류의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률은 자 보통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역률입니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률 콘덴서는 뭘로 배치한다? 병렬로 배치합니다. 그럼 콘덴서는 직렬로 배치할 때 병렬로 배치할 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지금 얻어지는 효과 있고 전기요금의 경감이나 전압 강화 경감 설비 용량의 여유부증감, 배전선 변압기 손실 경험 있죠? 이것이 뭐를 설치했을 때? 병렬로 배치했을 때 효과입니다. 병렬. 병렬로 배치했을 때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겁니다. 건축 전기 기술사 시험의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다루거든. 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응급해서 출제를 했던 겁니다. 21회 때. 그 다음에 능겨사업 58페이지 자 배전설비 및 배선에 대해서 보시면 간선의 배선 방식에서 평행식하고 나뭇가지식하고 조금 비교해 두죠. 실제 시험은 그 밑에 있죠. 간선 설계 순서가 유일하게 냈었어요. 그 밑에 거. 간선 설계 순서 있죠. 여기 출제가 됐고 그런데 순서는 한번 내면 잘 안 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식과 나뭇가지식 비교하십시오. 그럼 평행식은 이걸 평행식이라고 했죠.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에 일일이 뭐다? 간선을 한 가닥씩 다 따주면 무슨 식? 평행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의 범위가 좁죠.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선마다 하나의 분전반이 있으니까 전압 강화 현상이 평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분전만마다 간선을 하나씩 따줬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떻게 많이 들어가고 배선 혼잡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평행식이 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방식은 간선이 몇 가닥? 한 가닥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개 분전반이 따지는 방식이 나뭇가지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특히 말단 분전반에 뭐가 크다? 전압 강하가 큽니다. 나뭇가지 방식은 말단 분전반에 전압 강하가 큽니다. 전압 강하가 큽니다. 말단 분전반에 전압 강하가 커요. 그리고 사고의 범위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사고의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는 개념 우리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건물이나 전 넓은 지역에 분포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굵기가 변하는 접속처에 보안장치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준 거 써놓으셔야 돼? 안 썼죠? 다 썼습니까? 설명해 주는 거? 검사해가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방식은요. 그 밑에 박스 있죠. N상 중성성 백색 해석이 이래 때 냈었어요. 얘가. 그 다음부터 간간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상 4선식의 전선색이 그 네 가지가 기본이세요. 네 가지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접지가 있습니다. 접지는 무슨 색깔 한다 했어요? 접지선은 녹색입니다. 접지선은 녹색이 녹색. 그래서 삼상 사선식은 220볼트제하고 380볼트를 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건물의 배선 전기 방식은 삼상 사선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배선 공사법에서 경질 비닐관 공사 다 좋다 했죠. 그런데 단점이 뭐다?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라 했죠.
자, 그리고 금속광 공사는 철근 기업 꼭 체크, 철근 공예 매입비에선 할수 있죠. 그리고 뭐 니은 장점, 그다음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돼요. 접지 공사에다 옆으로 빼놓으세요. 그래서 접지선 굵기는 그래서 얼마 해야 돼요? 2.5 제곱미리 이상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3종 접지 저항이 몇 옴이야? 105. 105 이하가 돼 주십네. 105. 그 다음에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가 어렵다? 정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공사? 정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요 전선관 공사는 엘리베이터 배선이나 옥내 전동 연결하는 경우나 굴곡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뭐 기차나 전차 이런 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뒤에 체크, 콘크리트 매설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플로어 덕트 공사는 습기가 있는 거, 이건 건조한 장소에 쓰는 게 플로어 덕트입니다. 바닥에 덕트 보내서 여기다가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선이나 인터넷선 이런 거 함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조한 사무실 바닥 같은 데 사용하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결정, 뭐 지문 한번 썼으면 전선의 허용 전류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수변전 설비에서, 자, 부하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뭐다? 연면적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의 용량을 어떻게?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고,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뭐다? 부하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할 것은 부하율 시키어 캐노시라 해서 부하율은 평균 수용 전력, 아니면 수용은 빼도 돼.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어서 백분율 한게 부하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폐쇄형 큐비클 수변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변전실의 경우는 특고압 수전 또는 변전기기에 설치될 경우는 4,500mm니까 메다로 따지면 메다 4.5m 이상, 고압의 경우 3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전 설비의 기기는 뭐 차단기나 달로기, 콘덴서, 뭐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장치는 서지 보호장치가 앞전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뭐 달로기 좀 알아두시고, 이제 콘덴서는 앞전에 시험 냈으니까. 고압, 고전압기기 1차 측 설치해서 기기를 점검 수리할 때 회로를 차단해서 우리가 개폐하는 방식. 그래서 얘는 부하전류 개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부하전류 개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부하로 개폐하는 겁니다. 무부하로 개폐, 회로 분리로 개폐하는 거예요. 회로 분리로. 그점 알아두시고. 차단기에서는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해.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자동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는 NFB이라고도 하는데, 저압용만 좀 기억하자. 저압용은 대표적으로 뭐다? 누전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압 차단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접지선의 굵기에는 제1종 접지는 공칭 단면의 6제곱미리 이상 되고 저항은 15미죠. 그리고 제2종 접지는 공칭 단면 16인데, 아, 뒤에 조건이 길게 주어지면 뭐다? 6제곱미리 조건 주어지면. 그리고 제3종 접지 공사하고 특별 제3종 공칭 단면적 22.5
5제곱미 이상으로 하되, 자, 제3종 접지는 저항이 뭐다? 100옴이에요. 근데 특별 제3종은 15옴입니다. 특별 제3종은 15옴 이하가 돼주십니다. 15옴. 자, 그 다음에 60 페이지 보시면 공기좌설비 간단히만 합니다. 공기좌. 그래서 공기좌설비는 온도, 습도, 기류 속도, 공기 청정도 이 공기좌 4요소라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 목적이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기 좌 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습공기 구성률 등 근고온도 습고 노점온도는 되지만 유효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유효온도. 그리고 거기 보면 저거죠. 엔탈피나 이런 거 현열비, 열 수분비는 나타낼 수 있지만 열 용량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유효온도나 또는 열 용량은 나타낼 수 없어요. 유효온도나 열 용량은 습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습도 해놨죠. 습공기 건조 1kg당 수증기 양을 절대습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변한다 했죠. 수증기 분압하고 맞죠? 그래서 가열이나 냉각, 근고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에서는 절대습도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냉방부하에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실부하가 있고 외기부하가 있고 장치부하가 있는데 특히 한기부하는 외기부하에 속하고 틈새바람은 보십시오. 실부하에 속합니다. 틈새바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현열, 잡열을 다 고려하는 것이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그첫 번째가 무엇이다? 틈새 바람이란 부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체 있죠, 인체. 제실자. 인체는 실의 한 제실자의 발열량이 뭐다? 인체 아닙니까? 아이, 좀 쓰세요. 제실자의 발열량 아닙니까? 발열량이 인체, 인체. 그리고 환기부하, 열기기 있고, 열== 뭐 커피 포드도 있고, 밥솥도 있고, 맞죠? 많잖아. 그리고 환기부하, 이네 가지가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만 고려한다? 현열만 고려하시는 겁니다. 현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자 이겁니다. 거기 일사이한 부하도 고려해야 되고 조명도 고려해야 되고 제실자 인체도 고려해야 되고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방부하 계산시는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지등열량 일사나 우리가 이런 거 조명이나 인체 제실자의 발열량은 난방부하 계산시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방부하 계산시는 어떻게 포함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공조설비 조닝 종류는 부하별 조닝이 있고 방위별, 동서남북 방위별 조닝이 있고, 사용 시간별 조닝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애들 초, 중, 고등학교 학원은요, 재수생이 아니,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오전은 놀아야 되죠. 오전에 그 학원이 하고 있으면 뭐 학교 띄어먹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방학이 아니고 오전에는 못하죠. 그때 해줄 필요 없잖아, 맞죠? 사용시간이 들리잖아. 특히 술집은 술집들은 음주가무라는 술집들은 보통 낮 시간에 놀죠. 어둠컴컴해져야지 출근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틀리죠. 사용시간별로 조닝할 수도 있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 사용 목적별 존잉이죠. 이거는 실의 용도입니다. 사용 목적별은 뭐다? 실의 용도. 실의 용도, 용도별로 존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별 존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 종류 구분해 놓읍시다. 그러면 전수 방식은 펜콜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라겠죠? 그런데 거기 전공기 방식은 단일 떡더 방식, 이중 떡. 단일 떡더는 두 가지가 있었죠? 단일 떡더는 정풍량 단일 떡더 방식이 있고 풍량 일정액에 해주는 그리고 뭐다? 가변 풍량 단일 떡더 방식이 있었었네. 가변 풍량 단일 떡더는 두 가지 떡더 방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떡더 멀티존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 여기서 에너지 다소비형은 뭐다? 이중 떡더 방식이다. 그리고 각층 유리 방식은 이겁니다. 자, 주 공조기에서 1차로 공기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면 각층에 다시 공조기, 2차 공조기가 설치돼서 각 실의 그 층의 용도에 맞춰서 다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각층 유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7번 가변 풍량 방식은 송풍 온도 일정에 하고 실내 부하의 변도에 송풍량을 변화를 주어서 하는 방식이 뭐다? 가변 풍량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변 풍량 방식은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누가 된다? 가변 풍량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 가변 풍량 방식은 각 실마다 뭐를 설치해서 한다?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서 조절해 주는 거야. 가변 풍량 유닛을 갖다가 설치해서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송풍량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맞죠? 개별 제어가 되는 거야.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각각 설치했으니까 시설비는 비싼 거예요. 시설비가 비싸지는 거고. 정풍량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정풍량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각 실마다 얘기하니까 관리는 어떻게? 어려지죠. 맞죠? 유지 관리는 어렵고. 하여튼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송풍량을 부하에 따라서 송풍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 이겁니다. 최근에 건축물이 사무실 건물이 외부가 유리로 조립이 많이 되잖아요. 자 태양이 막 비추고 있을 때는 안에가 온실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려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 이겁니다. 어이 먹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오니까 햇볕이 차단되네요. 그럼 일사량이 줄어드니까 부하량이 줄어들죠. 그런데 송풍량을 적게 공급해줘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가변 풍량 방식은 부하량이 줄면. 그리고 펜콜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라 했어요. 펜콜 유닛 방식은 어디에 쓴다 했어요? 펜콜 유닛 방식은. 호텔의 객실 같은데, 호텔의 객실이나 병원의 입원실 같은데, 병원의 입원실이나 아니면 저기입니다. 사무실, 객실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방식으로서 이거는 알아둘 게 개별 제어는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나시, 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여러분들, 제겁니다. 창문 아래에다, 각실의 창문 아래에다가 펜콜 유닛을 여러 개 설치를 하는 게 소형 공조기를. 그래서 중앙기계실에서 물을 공급해줘서 소형 공조기 펜을 설치해놨어. 그럼 앞에 코일에다가
여름에 차가운 물 보내고 팬이 도는 거예요. 그럼 찬바람 나오고 겨울철은 따뜻한 온수를 넣어서 뒤에서 팬이 도는 겁니다. 그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닛이 분산설정, 유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팬이 작아요. 소형 공적이, 소형 송풍기 팬이 들어있거든, 한개 팬이. 그러다 보니 고성능 필터 사용은 힘들고요. 그리고 얘는 펜콜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얘는 외기 냉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외기 냉방을 못해요. 자, 외기 냉방이란 것은 중간기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냉방 부하 요인이 생기면 냉동기를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밖에 외기는 차갑다는 거예요. 그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게 무슨 냉방? 외기 냉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늘에 있는데도 더우면 외기는 이미 덥다는 거죠. 맞아? 그럼 외기 냉방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봄, 가을에 차가울 때 있죠. 맞아? 햇볕에 있을 때는 덥는데, 어? 햇볕이 없을 때는 춥죠? 그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한 걸 외기 냉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되지만 전수 방식은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이 큰 거야. 전수 방식은 실내 공기 오염이 큽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펜콜 유닛 방식, 전수 방식을 쓸 때는요, 창문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능겨서 냉동 설비, 흡수식,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 우리 시험에는 안 났지만 2차에 냈습니다. 작년에도. 할수 없이 해줍니다. 자, 그럼 흡수식은 뭐라 했어요? 흡수기. 그 다음에 무슨기? 재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 정발기,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 했죠? 근데 냉동 냉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정발기에서 이루어진다. 냉동 냉각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방열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리고 일부 방열은 흡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방열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성 요소가 되는데,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를 뭘 쓴다? 물을 쓴다 했습니다. 냉매를 물을 쓰는 방식이 흡수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액이 바로 치아 리튬 또는 버르마 리튬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주 에너지가 보일러 가동하다 보니까 주 원료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소음 진동도 적고. 그런데 낮은 온도 냉수는 얻기 곤란하다 했죠. 냉매가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도 수증기, 저 전기 만들어야 되니까 보일러 가동을 해야 돼. 보일러 가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냉각탑은 큽니다. 그리고 운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압축식 냉동기가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가 뭘 쓴다? 가스 쓰죠. 그래서 옛날에 R12를 R-12 썼잖아. R12. 지금 R134A 쓰고 이런 거 씁니다. 가스를 쓰죠. 그래서 냉매 가스를 어떻게 압축하냐에 따라서 냉동기 종류가 많다. 터보식부터 해서 압축기, 다음에 뭐다? 응축기. 그리고 자, 팽창 밸브. 얘는 냉매가 가스다 보니까 압축기하고 팽창 밸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로 계속 돌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냉동 냉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냉각탑이나 아니면 팬 있죠? 팬막 돌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됩니다. 이때 압축식 냉동기는 그래서 냉매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사이클로 돌리면서 특히 압축기에서 냉매가 압축해서 고압이 되고 응축기에서 냉매가스 냉매하면서 액화되면서 응축열을 냉각탑이나 뭐다 실외기로 통해야 되는 이때 응축열을 이 응축열을 갖다가 자, 이 열을 방출을 해야 돼. 방열, 이 열을 갖다 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했죠. 거기 무슨 펌프? 히트 펌프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히트 펌프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냉매의 발열이나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서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전달한 고온의 열을 저온으로 전달한 냉난방 장치가 뭐다? 히트 펌프. 잘 기억하세요. 히트 펌프를 뭐라고도 한다? 열 펌프라고도 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어디서 내든 한 번은 내야 돼. 히트 펌프. 누가 히트다 해서, 누가 히트다 말했죠? 개그맨 누가 한것 같은데? 하트라 했겠습니까? 히트라 했겠습니까? 열펌프입니다. 그래서 그 5번 체크. 히트펌프의 5번. 히트펌프의 성적 개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바로, 버려지는 응축열을 갖다가 물을 데워서 어떻게? 난방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이 냉동기 쉽게 돌리고 있는데, 맞죠? 그 벌어지는 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 시간 높습니다. 그럼 보통 성적 계수가 높을수록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팽창 밸브를, 자, 압축식, 팽창 밸브를 지나면 냉매가 저압이 됩니다. 그리고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장점 해놨죠? 흡수시 운전은 용이해요. 그리고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냉각탑 적고요. 장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운전 용이하다는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근데 단점은 전력 소비가 큽니다. 얘는 구동 에너지가 뭘 써야 된다? 전기 써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와. 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무엇이다? 압축식 냉동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이 큽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 총정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자꾸 많이 보세요. 보고 가서 시험 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빨리 최대한 돌리셔야 돼. 지금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돌리세요. 맞죠? 춤도 많이 돌려야지 잘 추잖아. 춤하고 공부는 우리 주택가에서 성인 공부는 어떻게 돌리는 속도를 빨리 하셔야 돼. 아, 내가 정확히 암기하고 가야 되겠다. 또 지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몇번 돌려야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주시고 시설계로는 며칠 남기지 않고 공부하면 기억력이 오래 간다. 기억력 짧은 사람은 그한 3일 이틀 전부터 시설계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조금 오래 가요. 이놈의 앞에 거 돌리면 뒤에 거 잊어먹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하시고 시험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습으로서 이론 총정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네.